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잡인,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여권의 네.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뭐 협작군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네. 깨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네, 녹취죠?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밀항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 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네.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N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조사도 했던. 공표조사까지 했고. 자체조사도 했었고. 미공표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조사는 정당과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신고 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경남 시사 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버는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 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밀항구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그런 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선거 비용에서 근데 그 돈을 일단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럼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이 국회의원 누가 주나? 어?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개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기네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해서 81회 네. 맞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 조사 이거 심층 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 조사 ARS를 면밀 조사를 하신 거예요? 면밀 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